네. 제가 플루트 전공해가지고 플루트로 특유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더니 소리가 그 플루트 노래를 많이 익히고 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네. 그저 왜냐면 이제 그 블루트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이 태교의 네. 어떤 힘이 좀 있는가 봐요. 있나 봐요. 진짜 있나 봐. 아무래도 뱃속에서 엄마가 항상 그 블루트를 연주하셨을 거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그냥 듣고 예. 예. 그럼 강호동 씨 어머니는 얼마나 드신 거예요? 얼마나 드신 거야? 아빠가 이름도 음악적인 아이로 자라라 해가지고 예. 도레미파솔 그래서 미솔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 네. 제가 굉장히 미소. 반대를 했어요. 이름을 너무 쉽게 지어서 미소.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미소. 정말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서 아. 그런 선배로서 어떤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음악인의 가자애들 어떤 등 망해라 그럴까요?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맞아. 앞으로 누가 어떤 막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심어주려고 해도 마음을 심어주고 좀 조마조마하게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지금 하는 것처럼 예쁜 마음으로 밝은 세상으로 조금이라도 진짜 계속 발라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미소형 이렇게 박수 감사합니다. 1승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혼자 늘 플루트 솔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혜 언니와 같이 함께 무대 서게 됐어요. 콜라보! 바이올린 여신과 플루트 신동이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환상적인 연주가 펼쳐질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는 만큼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이씨